무조건 소장을 해야 한다는 롬앤을 이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 정말 찐으로 글로시하게 올라가는 게 제가 한동안 정말 잘 바르고 다녔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밝아왔는데요, 요즘 해피피하게 잘 보내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브랜드 하나를 선별해서 추천과 추천하지 않는 아이템들을 꼽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를 한 브랜드는요, 바로 색조 맛집의 롬앤입니다. 짜자잔! 롬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저는 쿨톤 맛집과 색조 맛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색조템을 정말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무조건 소장을 해야 한다는 롬앤을 제가 오늘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롬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퍼스널 컬러잖아요. 그래서 웜톤 쿨톤에 맞춰서 또 추천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코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이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볼 텐데 롬앤의 색조템 중에서 섀도우 팔레트, 블러셔, 립스틱, 틴트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까요? 시작! 롬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49 팔레트인데요. 49 팔레트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49 팔레트 중에서도 제가 웜톤, 쿨톤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볼 거예요. 롬앤에서 쿨톤템들을 진짜 진짜 잘 뽑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롬앤의 쿨톤 섀도우 팔레트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롬앤 베라데나이즈의 말린 제비꽃은요, 한복 프로젝트로 가장 최근에 출시된 49 섀도우 팔레트예요. 전체적으로 채도를 낮췄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여름 쿨톤부터 겨울 쿨톤까지 추천을 하는 컬러로 데일리로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장점인데요. 컬러 조합을 살펴봤을 땐 그레이와 퍼플 조합으로 붉은기가 심하지 않다는 게 장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롬앤 베라데나이즈 말린 메밀꽃인데요. 쿨톤 분들이라면 무조건 소장을 해야 한다는 섀도우 팔레트 중 하나예요. 롬앤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꼽히는 섀도우 팔레트 중 하나인데요. 쿨톤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하는 섀도우 팔레트 중 하나이기도 해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롬앤과 네온문의 콜라보레이션인 베라데나이즈 말린 라벤더인데요. 이 49 팔레트는 여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 조합인데요. 라벤더부터 퍼플, 브라운까지 조합이 있어서 데일리로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에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한복 프로젝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온문 컬렉션이 훨씬 더 채도가 높은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채도가 높고 통통 튀는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네온문 컬렉션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까지는 쿨톤 섀도우 팔레트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웜톤 팔레트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롬앤 베라데나이즈의 말린 버들꽃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한복 프로젝트의 49 섀도우 팔레트예요. 톤온톤의 섀도우 팔레트로 베이지톤과 브라운 컬러의 조합으로 붉은기가 적어서 웜톤 분들의 데일리 팔레트로 추천을 하는데요. 49 팔레트 중에서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글리터의 입자가 화이트와 골드펄로 이루어져 있어서 데일리로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장점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롬앤 빨강머리앤 베라데나이즈의 말린 애플 블라썸인데요. 롬앤 빨강머리에는 정말 예전에 출시가 됐었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아직까지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말린 애플 블라썸은 레드와 오렌지가 돋보이는 컬러 조합인데요. 붉은기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가을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마지막으로는 롬앤에서 베라데나이즈 우유 시리즈로 출시가 됐는데요. 웜톤 분들 중에서도 라이트 톤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타겟팅으로 출시를 한 섀도우 팔레트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흰기가 많고 라이트 톤이라서 봄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았던 섀도우 팔레트 중 하나예요. 얘를 사용하면 좀 다양한 메이크업은 좀 포기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아쉬운 팔레트 중 하나로 꼽히기는 해요. 조금 전까지는 롬앤의 섀도우 팔레트를 소개해봤는데 이번에는 블러셔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근데 블러셔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진짜 진짜 추천을 하고 싶은 하이라이터가 있어요. 얘는 롬앤의 시스루 베일 하이라이터 문 키드스 베일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한복 프로젝트에 소개가 되었었던 하이라이터인데요. 제가 원래 하이라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사용을 했을 때 너무 입자가 굵거나 인위적이거나 나 하이라이터 했어! 이런 느낌으로 너무 인위적인 하이라이터를 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전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이라이터를 따로 추천한 적이 없을 정도인데
이번에 롬앤은 제가 써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은은하면서도 입자가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게제 피부에 올렸을 때도 요철은 적당히 잠재워주면서 오히려 피부가 좋아 보이게 돋보이게 해주는 하이라이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블러셔를 소개하면서 꼭 추천을 하고 싶어서 하나 껴넣었어요. 제가 써봤던 하이라이터 중에서는 진짜 진짜 괜찮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롬앤 시스루 멜팅 치크의 멜팅 코랄과 멜팅 라벤더입니다. 롬앤에서 한복 프로젝트로 출시가 된 블러셔인데요. 우리가 크림 블러셔라고 생각하면 끈적이고 발림성이 없고 손으로 발리면 베이스가 밀리는 게 단점이잖아요. 이번에 한복 프로젝트에 출시가 됐었던 이 블러셔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끈적임이 없다는 게 장점인데요. 컬러도 멜팅 코랄과 멜팅 라벤더 두 가지로 출시를 해서 퍼스널 컬러별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패키지를 열었을 때 크림 블러셔가 따로 있고 크림 블러셔를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할수 있게 안에 퍼프가 내장되어 있어서 손에 따로 묻히지 않고 톡톡톡 바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베이스가 100%안 밀리는 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바르다 보면 조금은 벗겨지는 현상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소프트하게 발색되다 보니까 발색이 좀 아쉽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 소개하는 블러셔는요. 롬앤 베라덴치크 스트로베리 밀크 오디 밀크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블러셔는 우유 시리즈로 소개가 된 블러셔예요. 역시나 라이트 분들을 타겟팅으로 한 블러셔 컬러인데요. 이 우유 시리즈는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블러셔인데요. 전체적으로 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 바르면 약간 아파 보일 수 있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처음 스트로베리 밀크는 여름 라이트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하는 컬러로 딸기 우유를 연상시킬 수 있는 컬러 중 하나이고요. 다음 오디 밀크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퍼플 컬러가 돋보여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흰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베이스로 사용을 하기에 좋지만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약간 아파 보여. 이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롬앤과 네온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출시를 했었던 롬앤 네온문 베러덴치크 슬립 파우더인데요.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분들까지 추천을 하는 컬러고 발색이 은근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이 슬립 파우더는 제 베이스로 사용을 했는데 봄 웜톤분들이 살짝 쿨톤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추천을 하는 컬러예요. 컬러를 봤을 때는 피치 핑크 컬러라서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톤업 시킬 때 좋은 컬러 중 하나예요. 짜잔! 이번에는 롬앤에서 꾸준히 출시를 하고 있는 베러덴치크를 소개해 볼 텐데요. 아랑이 꼽은 베스트 컬러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롬앤 베러덴치크의 피치칩, 롬앤 베러덴치크 블루베리칩, 롬앤 베러덴치크 체리칩, 롬앤 베러덴치크 페어칩입니다. 처음 롬앤 베러덴치크 피치칩은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로 봄, 가을 상관없이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오렌지를 연상시키는 귤 컬러로 가을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3번 블루베리칩은 잘 익은 블루베리가 연상되는 컬러인데요. 채도가 너무 높지 않아서 여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 중 하나예요. 다음 체리칩은 웜쿨 상관없이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개인적으로 발색을 했을 때는 웜톤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 페어칩은 제가 쉐이딩 대신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얼굴이 살짝 부은 날 볼을 쏙 들어가 보이게 다이어트 효과를 줄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은근 효과가 좋아서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페어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진짜 많은 섀도우 팔레트, 립스틱, 하이라이터까지 소개를 했는데 롬앤이 정말 끝도 없이 출시를 하나 봐요. 아직 틴트, 벨벳 틴트, 립스틱이 남아있어요. 빠르게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롬앤에서 정말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 매트 립스틱이에요. 제가 정말 건조하고 건성이다 보니까 매트 립스틱을 잘못 발라요. 매트 립스틱을 바르면 각질 부각도 심하고 입술이 쩍쩍 갈라지고 입술 안쪽부터 벗겨져서 정말 매트 립스틱이랑은 쳐다도 안 보고 정말 싫어! 이런 느낌인데 롬앤 매트 립스틱은 진짜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좋고 더군다나 컬러도 너무 예쁘게 올라온다는 게 장점인데요. 제가 매트 립스틱을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추천을 하고 싶은 컬러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실루엣, 비포 선셋, 어도러블, 쉘 누드, 선라이트, 썸띵입니다. 처음 실루엣은 웜톤 분들한테 추천하는 마르살라의 MLBB 컬러고요. 두 번째 비포 선셋은 롬앤의 베스트 컬러 중 하나인데요.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 분들까지 사용을 하는 컬러고 여름 쿨톤 분들이라면 베이스 컬러로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핑크 MLBB 컬러가 돋보이는데요. 세 번째 어도러블은 웜톤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하고 싶은 컬러 중 하나고요. 봄 웜톤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코랄 MLBB 컬러로 아랑 핏 컬러이기도 한데요. 다음 쉘 누드는 롬앤의 베스트 컬러로 꼽히는데요. 웜톤 분들의 베이스 컬러로 추천을 하고 누드한 베이스 컬러로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해도 예쁘게 올라온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음 선라이트는요. 여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로 핑크 레드가 돋보이는데요. 저는 봄 웜톤인데 피부톤이 밝아서인지 제가 발랐을 때도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썸팅 컬러는요. 웜톤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하는 코랄 레드 컬러로 부담스럽지 않고 그라데이션 풀립 둘 다 잘 어울린다는 게 장점이에요. 빠르게 롬앤의 매트 립스틱 중에서 제가 추천을 하는 컬러를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은 짜자잔! 롬앤 하면 또 벨벳이죠. 롬앤의 제로 벨벳 틴트는 가볍게 발리면서 블러링이 쉽다는 게 장점 중 하나고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도 쉬워서 진짜 파우치 어디에나 넣고 다니기도 쉽고 외관만 딱 봐도 아, 이 컬러가 어떤 컬러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어서 일일이 다 열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단점을 또 꼽아보자면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 팁이 좀 굵고 되직하게 생겼어요. 처음 내 입술에 올렸을 때 양 조절을 실패하면 진짜 무겁고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꼭 입구 부분에서 덜어서 양 조절을 먼저 해주고 입술 위에 얇게 여러 번 올리는 걸 추천을 하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올리게 되면 요플레 현상처럼 음파 했을 때 살짝 벗겨지면서 밀리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꼭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듯이 정말 막 쌓아주듯이 발색을 하는 걸 추천해요. 컬러는 총 4가지로 앤셜리, 베리케이크, 토스티 누드, 페탈, 테슬입니다. 첫 번째 앤셜리는 웜톤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씩 써봤을 것 같은 베스트 컬러 중에 하나예요.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오렌지 레드 컬러로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는 컬러로 인기가 많아요. 다음 베리케이크는 봄 웜톤 분들부터 여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딸기 레드가 연상되는 컬러인데 컬러를 자세히 살펴봤을 때는 핑크 컬러가 보이기 때문에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다음 토스티 누드는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로 누디한 베이지에 컬러를 자세히 살펴봤을 때는 오렌지 컬러도 좀 돋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 컬러로 사용을 했을 때 예쁘더라고요. 마지막 페탈 테슬 컬러는요. 가을 니트 시리즈에서 출시를 한 컬렉션 중에 하나예요.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로 누디하면서도 약간의 플럼기가 섞여 있어서 여름 쿨톤 분들부터 겨울 쿨톤 분들까지 추천을 하고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 색상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롬앤의 글로시 틴트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글로시 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를 했는데 쥐쉬 레스팅이랑 글로시 레스팅인가? 글래스팅 워터 틴트 총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 쥐쉬 레스팅이 조금 더 무겁고 고발색 조금 더 탕후루같이 입술 위에 정말 오일막같이 정말 찐으로 글로시하게 올라가는 게 쥐쉬 레스팅이고요. 이 글래스팅 워터 틴트는 이 쥐쉬 레스팅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쥐쉬 레스팅은 고발색에 탕후루 같이 올라간다는 게 장점이에요. 고광택으로 올라간다는 게 장점이라서 한때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는 손이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에 묻어남은 좀 심하더라고요. 롬앤 쥐쉬 레스팅 틴트, 썸머센트, 주주브, 핑크 펌킨, 멀드, 피치입니다. 처음으로는 썸머센트는 여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핑크 레드 컬러로 봄 웜톤 분들이 사용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고요. 다음 주주브는 웜톤 분들의 베스트 컬러로 꼽히죠. 제가 한동안 정말 잘 바르고 다녔던 틴트 중에 하나인데요. MLBB가 돋보이기 때문에 분위기 있는 척 음영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다음 핑크 펌킨은 핑크 MLBB로 또 웜톤 분들의 베스트 컬러로 꼽히기도 해요. 열매 시리즈로 출시가 됐으면서
아직까지 롬앤의 베스트 컬러 중 하나이기도 해요. 다음, 멀드 피치는 피치 코랄 컬러로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 중 하나예요. 제가 바로 이어서 글래스틱 워터 틴트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 글래스틱 워터 틴트는 물맛 틴트로 정말 가볍게 올라가면서 입술에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착색도 처음 발랐던 그 발색 그대로 남기 때문에 착색 또한 완전 합격! 총 3가지 컬러로 코랄 미스트, 핑크 젤리, 로제 스트립입니다. 전부 다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로 코랄 미스트는 아랑픽 컬러이기도 한데요. 오렌지 코랄 컬러가 장점이고요. 핑크 젤리는 웜톤 분들한테 또 어울릴만한 코랄 컬러 중 하나예요. 마지막 로제 스트립은 MLBB의 말린 장미가 연상되는 컬러인데요. 가을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출시됐었던 한복 프로젝트에 소개된 틴트 4가지를 소개해 볼 텐데요. 룸앤 한복 프로젝트는 웜톤, 쿨톤 분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컬러 폭을 다양하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룸앤 시스루 매트 틴트와 룸앤 글래스틱 워터 틴트로 출시를 했고요. 홍합 코랄은 봄 웜톤 분들부터 여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로 뮤트하면서도 코랄이 돋보이는데요. 여름 쿨톤 분들이라면 립 베이스로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연지 보라는 쿨톤 분들이랑 무조건 소장할 수 있는 완전 추천하는 컬러 중 하나인데요. 은은한 바이올렛 컬러가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바르기에 적당했고요. 착색 또한 처음 컬러 그대로 남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음은 롬앤 글래스틱 워터 틴트로 소개되는 오미자 레드와 소복 바이올렛인데요. 오미자 레드는 가을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고요. 소복 바이올렛은 쿨톤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로 최근에 제가 사용을 했었던 쿨톤 컬러 중에서는 가장 추천하는 컬러 중 하나예요.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빠르게 중간에 넘어갔는데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또 보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